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영 군 모시고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오테크닉스는 후공정 업체죠. 네. 예. 일단 뭐 회사 그 개업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저희 팀에서 4월 월보부터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좀 일반 장비가 아니라 그 레이저를 활용한 이런 레이저를 베이스로 한 공정 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장비 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마커, 커터, 드릴, 어닐링 그리고 이제 열처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커는 말 그대로 이 반도체 칩에다가 레이저로 글자를 새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터는 말 그대로 이 칩 자체를 잘라주는 장비, 그리고 구멍을 뚫고 열처리를 해주는 장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올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어닐링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인데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이제 이 신규 어닐링 장비를 런칭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 IT 전반적인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9년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합산 한 60% 정도 되고요. 이제 이 PCB도 뭐 IT라 바라보시면 IT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별 비중은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게 이 반도체가 좋을 때 디스플레이가 좋을 때 사이클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의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IT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장비군을 가지고 다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다. 네.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회사는 국내 업체에만 수혜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뭐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다 수혜를 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다 이제 이 후공정 장비군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반도체 전공정까지 이제 수혜를 보기 시작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이제 5월 저희 월보에 목표 주가를 이제 산정을 해서 12만 원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이 12만 원 수준이면 이 코로나 직전 전고점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3,400원 수준인데 업사이드 룸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마저도 제가 4월 초부터 추천했던 종목이라 그때까지 감안하면은 훨씬 더 좀 업사이드가 좀 컸던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좀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이 모바일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고 이게 이제 이 IT 투자에 대한 이 기대치를 좀 낮출 수가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 2, 3분기 좀 불확실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올해 이제 분기별로 계속 좀 좋아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1분기 역시 제가 당초에 4월에 전망했던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이었지만 이번 레포트를 통해 업데이트한 1분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크게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많이 오르면서 기말 환율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세전이익은 좀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1분기는 이 베트남 디스플레이 쪽 납품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쪽도 견조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을 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초에 제 레포트에서 제가 전망했던 분야 반은 올해 1, 2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큰 성장은 좀 쉽지 않다가 3분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전공정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면서 3분기에 폭발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한 회사의 내용은
3분기부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걸로 좀 좋아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와서. 예.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있지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D램 지금 가장 선단 공정인 원진아노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커머티 물량 증가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다른 경쟁사와의 그리고 이제 초격차를 위한 선단 공정을 위한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도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은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이 투자만큼은 시장이 좀 어려워져도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우려는 좀 약간 리스키 플레이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이 전공정이 먼저 팔리고 그다음에 후공정이 팔리고 그런 저기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뭐 전후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기대감입니다. 왜냐면은 업황이 좋아져야 반도체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이 번 만큼 이제 더더욱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진행될 때 보통은 전공정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전공정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규로 공장을 또 새로 지어야 되면 이제 앞에 공사하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한양 ENG 이런 부대 장치부터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건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공정 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이 장비는 애초에 없던 공정이고요. 이제 이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라인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다른 라인에 다 장비가 깔려 있지만 이쪽에 대한 수율 재고를 위해 그 이미 있는 라인에다가 새롭게 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저기 그 정밀하기 때문에 수율이 중요하죠. 예, 꽤나 수율이 중요하고 이 원진아노 D램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DDR5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규 공정에 특화된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속도를 내서 글로벌 후공정 산업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예, 이 지금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좀 블룸버그에서 전망하는 그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매년 이 후공정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후공정 업체들의 이 합산 매출액 추이는 통상적으로 이 상저하고로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후공정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랑 이오테크닉스의 실적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요.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좋아져야 더 신규 그리고 본인들의 공정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이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실적이 항상 상저하고로 진행이 되어 왔고 올해 역시 내년 역시 연간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성장 동력 또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쪽 후공정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공정에 진입하는 레이저 어닐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레이저 뭐 커터 그리고 드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가 아닌 이제 물리적으로 자르고 구멍을 뚫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반도체 칩이 작아지고 패키징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자르고 구멍을 뚫었을 때 야기하는 그 크랙이나 그 열화 현상에 따른 수율 저하 등이 점점 이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클에서 원칩화가 되고 있는 사이클에서는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드릴 커터 역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이 아이템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장 상황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업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 제일 좋은 사이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캐드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물리적인 것도 저기 그 캐디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항상 그려왔는데 그만큼의 레이저 스펙이 없었던 것뿐이고 이제 그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 물리적인 드릴과 커터의 그런 뭐랄까 그 수율을 망치는 그런 이제 크랙들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전망하고 네. 지금 8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면은 그 업사이드 룸이 한 50%라고 되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혹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 네. 궁금한데요. 어때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뭐 얘기를 하면 이 회사는 항상 좀 비싸왔던 회사입니다. 맨날 많이 뭐, 받았죠. 예, PER 30배, 40배, 50배 받던 회사고요. IT선 사실 이런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름 글로벌 플레이어의 그리고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이 핵심 드문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일단 크게 좋아진다는 점과 이 분기별로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기대해왔던 이 전공정으로의 레이저 어닐링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고 이것들이 이제 레이저 어닐링은 당장에는 지금 디램 원진화로 한 개의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지만 이제 이것들이 내년에 고객사 내에서 원진화로 비중이 올라가면서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점점 이제 적용되는 레이어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비만 가지고도 이 회사가 이제 향후 1, 2년 동안 수천억 매출을 할 수 있는 저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좋게 보셔도 무방하다. 코로나 직전 주가만 해도 12만 원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지수는 코로나 직전까지 다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원래 시장에 좋은 평가받던 이런 하이멀티플 주식들은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했다는 점 바라봐도 충분히 지금 플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